오늘은 한국인들이 헷갈려하는 감정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다 한국에서 받았었는데 이 감정 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초반에 진짜 애먹었던 게 뭐냐면 뭐 남친이 이걸 해서 제가 속상했는데 속상하다를 어떻게 말하지?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한 번도 한국 영어 교육 시간에 배운 적 없는 한국인들이 헷갈려하는 감정 표현 탑10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다. 나 상사가 이런 말 해서 진짜 당황했잖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주로 I was freaked out 이라고 해요. 이게 되게 되게 당황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I was a bit panic. 그 패닉하다 할 때 그 패닉. 나 좀 약간 당황했어. 좀 놀랬어.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창피한. 오늘 아침에 나 진짜 창피했어. 창피함은 embarrassed 라고 합니다. This morning I was so embarrassed. 오늘 아침에 나 너무 창피했어. 나 진짜 쪽팔렸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 상황이 너무 창피한 상황이었을 때 그러면 It was very embarrass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어이없다. 걔 진짜 어이없지 않냐? 라는 표현 하고 싶을 때 She's ridiculous. 걔 진짜 어이없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hilarious 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찰리 푸스 노래 중에 hilarious 라는 노래 있죠? You can't be serious. That's hilarious. 이게 약간 너 진짜 웃긴다. 너 어이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You can't be serious. 너 진심 아니지? 약간 어이가 없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뭐래? 진짜? 아니지? 약간 이렇게 좀 어이없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인이랑 말다툼할 때 얘가 진짜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You can't be serious. 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아쉽다 이런 표현 어떻게 쓰냐면 It's a shame 뒤에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사실 shame이라는 게 저희가 배우기를 약간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그 왕좌의 게임의 그 장면 아세요?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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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면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shame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라는 뜻이 맞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을 진짜 크게 했어. 본인은 뭐 이거 인종차별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shame on you. 너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shame이 안타깝다, 아쉽다 라는 말을 할 때도 쓰인답니다. 너가 떠난다니까 너무 아쉬워. It's a shame that you're leaving. 그 다음에 탑 6, 여섯 번째인데요. 너 이거 괜찮아? 라고 물어볼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같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래서 나는 김치찌개를 시켰다고 할게요. 근데 이 영국인 친구는 김치찌개에 대한 걸 좀 못마땅해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만족해? 이 선택이 괜찮니? 라고 물을 때는 Are you happy with it? 라고 합니다. Happy. 그래서 happy를 써요. 되게 특이하죠? 이 happy가 행복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스러운, 괜찮은 이런 뜻도 많이 쓰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한국에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해피는 행복한인 줄 알았지. 옛날에 동료랑 대화하는데 인도 레스토랑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명 한 명 시키지 않고 뭐 엄청 큰 플래터로 이렇게 뭐 시켰었어요. 근데 동료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Are you happy with it? 근데 나는 약간 당황스러운 거. 나보고 행복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 뭐 인도 음식 먹어서 행복해? 이런 뜻인가? 라고 싶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거든요. 너 이렇게도 괜찮아? 라고 그 친구가 물어봤던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해피가 또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 고객 중에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고객 이 서비스를 되게 괜찮게 하는 고객들 있잖아요. 그런 고객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happy customer 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고객? 이거라기보다는 만족스러워하는 이 서비스가 괜찮은 이걸 좋아하는 이런 고객들을 happy customer 이라고 합니다. 이 해피는 정말 생각보다 무궁무진하게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클래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클래스 하다가 자 뭐 여기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거를 빨간색으로 색칠하세요. 칠한 게 마음에 들면 그 다음 장으로 넘기세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걸 표현을 했냐면 If you're happy with the drawing, 너 지금 이 드로잉에 만족스러우면 그거를 넘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해피했으니까 unhappy 해야죠, 여러분. unhappy는 불행한 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불만족스러운, 괜찮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품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이 상품에 만족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을 해드립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If you're unhappy with this product.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happy가 행복하다, unhappy는 불행하다. 라는 뜻만 있다는 생각은, 네, 이제 이 영상을 기준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top 4.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귀찮다. 난 귀찮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나 이거 너무 귀찮아. 이거를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뭐, it's tiring, 뭐, it's tiresome, 이런 식으로 있던데, 그렇게 쓰는 외국인들 많이 못본것 같은 거예요. 주로 다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I can't be bothered. I cannot be bothered. 아니면 여러분, 게으른이라는 lazy라는 단어를 쓰셔도 되는데, I'm too lazy to go out. I wanna stay inside. 나 나가는 거 너무 귀찮아. 나 그냥 안에 있고 싶어. 약간 집순이 마인드죠? 아, 나가는 거 너무 귀찮아. 나 지금 진짜 못 나가겠어. 라는 표현이에요. I'm feeling lazy. 아, 귀찮아.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이거 약간 돌려서 말하려면,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별로 그걸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지 않네? 귀찮다는 뜻이에요. I don't feel like it. 아, 귀찮아. 못하겠어. 이런. 뭐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고 쳐요. 남자친구랑.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아, 남자친구야. 우리 대청소를 하자. 남자친구가, 아, I don't feel like it. 라고 하면 이제, 귀찮아. 이번 주말에 대청소할 기분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네. 자, 그 다음, top 3. 아, 여러분, 요거. 약간 이제 19금 표현이긴 한데 이제 남자친구와 몸의 관계를 맺을 때나 너무 흥분됐어. 아, 나 지금 너무 흥분됐어. 그럴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성적으로 흥분되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horny가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이거 horny가 약간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흥분했을 때못 참겠다 막 이런 느낌이고 그거보다 좀더 가볍게 흥분돼 좀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싶으시면 excited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excited. 이게 그냥 뭐 놀이동산에 가서 기뻐 놀이동산에 가게 돼서 나 너무 신나 흥분돼 라고 oh I'm so excited 라고 말해도 되지만 이렇게 성적으로 흥분될 때도 excited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자 남자분이시라면 남자분 몸에 반응이 오잖아요 흥분되면 근데 그때 한국어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서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 stand up mine is stand up 약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딱딱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딱딱해졌다 신체의 변화가 왔을 때는 이제 나 딱딱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 못하겠어 심이 걸릴까봐 그 H로 시작하는 그 단어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top 2. 이것도 또 이제 약간 성적인 표현인데요. 아, 이제 이게 관계를 하다가, 몸의 대화를 하다가, 절정에 도달했어. 나 이제 쌀것 같다. 아, 나 이제 쌀것 같다. 갈것 같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 저는 외국인 남자친구랑 첫 관계를 할때 너무 당황했어요. 나는, 표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영어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로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가 어떻게 말 하나 듣고 아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나 제가 민망하고 답답하고 나도 말하고 싶은데 뭐뭘 이해도 못하겠고 그 심정을 여러분은 조금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싼다라는 거는 한국말로 우리는 이제 아막갈것 같다. 나 지금 갈것 같아. 라는 표현 쓰잖아요. 안 쓰나? 이것도 영어로 똑같습니다. 영어로 가다 라는 거는 이제 go가 아니라 come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면 그거는 go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널 향해 가는 거야. 이게 상대방을 향해 가는 거면 난 지금 너한테 가고 있어 라고 할때 I'm going 이라고 안 하고 I'm coming to you 라고 하거든요. 난 지금 너한테 가고 있어 라는 뜻인데 똑같이 관계할 때도 나 이제 갈것 같아. 다갈것 같아. 그러면 이제 C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끝났어, 끝났다라고 할 때는 finish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절정을 느낄 때, 아, 나 이제 끝났다라고 할때 이제 finis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다음 top 1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거를 사실 가장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top 1으로 넣었는데 속상하다. 서운하다. 요 표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표현을 배워본 적이 없어. 속상하다, 서운하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솔직히 1대1로 완벽하게 매치되는 건 없는데, 그래도 가장 뉘앙스가 비슷한 거는 upset 이란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I was upset. 나좀 속상했어.
나 서운했어.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면 I was a little bit upset. 이렇게 앞에 좀 a little bit 붙여가지고 나 조금 좀 서운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애인에게 너가 내 생일을 까먹어서 나 좀 서운했어. 나 좀 속상했어. 이런 표현을 만약에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생일 까먹으면 속상할 수 있잖아요. I was a bit upset because you forgot my birthday. 좀 서운했어. 너가 내 생일을 잊어버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뭔가 여러분이 막 말싸움을 했어요. 근데 말싸움을 하다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툭 뱉었어. 근데 이 말을 내가 얘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툭 나왔는데 이 상대방이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미안해,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어. 널 속상하게 할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I didn't mean to upset you.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애할 때 많이 쓰이는 감정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거 한국에서 이런 표현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많이 헷갈렸고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